같이 코드로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GitHub에 에피소드 139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까지, IX 환경까지 잠깐만요. 클리어시켜 놓고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건난 레퓨디에이션 이 파트이고, 이전에 있는 요 내용이잖아요. 요것들은 지금 현재 파일이 어디냐니까, 위치가 현재 위치는 테스트 트랜잭션 파일입니다. 이전에 봤던 그 파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데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트랜잭션에서 테스트 트랜잭션. 그죠? 그리고 크립토 모듈들이 좀 있는데 요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엑스크립토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요거 굉장히 좀 이렇게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한 에피소드 한 10번에 걸쳐서 정리를 할 만한 내용인데 요것도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마치고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 어디 갔나요? 트랜잭션이 아 여기 있군요. 트랜잭션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죠. 요겁니다. 요 파일을 좀 열어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내용들, 이 부분이잖아요. Entity, Adjust the Balance Sheet of Both 해서 홍길동 밸런스 시트를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죠? 해서 이 부분을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돌려놓겠습니다. 쭉 돌리죠. 그러면은 지난 에피소드까지 한 데까지 진도가 나와 있겠죠. 그 결과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니까 홍길동이 데시말 0.09 표준 앞에 0.09 0.24 이었다가 한 명은 0.09 되고 한 명은 0.15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요런 트랜잭션입니다. 두 건의 트랜잭션이 있었죠. 그두 건의 트랜잭션 한 번은 홍길동과 그리고 환경갭에 있는 환경갭이죠. 환경면에 할당된 표준은행의 지점 간의 거래였고 두 번째 거래는 홍길동과 토미 김밥 사이의 거래였잖아요. 그죠? 두 번의 거래가 있는데 이두 거래 각각을 이제 우리가 수풀에 넘기는 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풀에 넘겨서 처리하는 그 과정을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포이전 우리가 저 지금 현재 여기에 믹스 파일에 보시면은 포이전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포이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이따 볼 겁니다. 이 포이전에서 2.0 버전까지 하나 믹스뎁스겟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혹시 추가하신 다음에 믹스뎁스겟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이전을 불러옵니다. 포이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포이전 불러오고 그리고 포이전 불러오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포이전 불러오고 이렇게 엑스팝 퍼블릭 키 로드에서 프라이빗 키 .pem 펜 파일이에요. 펜 파일에 대해서 구글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키를 불러오고 만들고 퍼블릭 키도 만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미 SK, 토미 퍼블릭 키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번엔 만든 방식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엑스팝 키라고 하는 뭐죠? 요거 한번 불러 볼까요? 엑스팝 키 요겁니다. 엑스는 엘릭스를 말하는 거예요. 엘릭스 퍼블릭 키에서 요런 몇 개의 펑션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리되어 있는 요것들은 아마 별도의 강좌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암호학 전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암호학 공부한 크립토그래피 요걸 1로 하고 그리고 2편을 하나 더할 생각입니다. 상당히 암호학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 이 전자기권 강의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암호학 강의 2 버전 2 두 번째 시리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은 이전과 같은 내용이에요.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명령 이렇게 터미널에 이 명령을 줬고 퍼블릭 키는 터미널에 이와 같은 명령을 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RSA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는 프라이빗 키인데 RSA 방식이란 말이죠.
RSVP 방식의 private key와 public key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게 그죠? 핑크프린트 SHA-256입니다. 핑크프린트 SHA-256 만들었어요. private key도 만들고 public key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poison을 가져왔잖아요. poison 가져와서 transaction 1을 인코드 할 겁니다. 두 개의 트랜잭션 중에서 트랜잭션 1 이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홍길동이 표준은행으로부터 표준 화폐를 구매한 겁니다. 그죠? 그 표준 화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표준 화폐를 판매한 거죠. 그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포이즌 인코드에서 시리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이즌은 시리얼라이제이션과 deserialization을 하는 거예요. 요걸 serialize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내용 같아 보시면은 updated at 날짜 있고 output to 쭉쭉 여기 있는 이 내용을 serialize 한 겁니다. JSON 포맷으로 바꾼 거죠. 그런 다음에 date time도 불러옵니다. date time을 UTC now. UTC now는 요거예요. 여기 UTC now입니다. 그죠? 요걸 데이터 타임 투 유닉스로 바꿔줘요. 유닉스 방식.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죠. 요게 아마 1970년 1월 1일 0시부터 초 단위로 땅땅땅땅 지금까지의 흘러간 초를 합친 거예요. 1970년도인지 몇 년도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시리얼라이즈 된 두 데이터. 아니죠. 그렇죠. 시리얼라이즈 된 두 데이터를 합쳐주는 거. 그죠? 컨캐테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요 유닉스로 표현한 시각이고 두 번째는 메시지, 우리 트랜잭션 메시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이 바로 사인, 서명하는 겁니다. 서명. 그죠?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에 우리가 만든 파블 프라이빗 키로 서명하죠. 서명하면 나온 것이 요 시그너처가 나오죠. 자, 요 시그너처가 하는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 메시지를 서명한 사람이 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키가 만든 퍼블릭 키, 이 퍼블릭 키의 소유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서명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그게 시그너처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세 가지 합칩니다. 뭐,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시리얼라이즈다. 된 데이터, 다음은 시그너처. 근데 시그너처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이스 URL 해서 시그너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시그너처잖아요. 이것을 베이스 URL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형태가 이 형식이에요. 그죠? 조금 다르죠? 형태가 얘랑.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이제 페이로드가 되죠. 이게 우리가 수풀로 전달할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첫 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환경면에 있는 물레에게 전달하는 거죠. 환경면에 할당된 물레는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이 서명자가 누구 특정한 퍼블릭 키를 생성한 사람인지 등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환경면 물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환경면 물레로 만들고 이게 환경면에 할당된 물레예요. 모든 수풀에는 하나의 물레가 할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달받은 페이로드를 전달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환경면 물레로 페이로드를 전달받았을 때 전달받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죠. 뭘로 나눠주냐니까 이렇게 버티컬 바로 나눠줬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버티컬 바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파트, 그죠? 첫 번째 파트가 시각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메시지, 시리얼라이즈 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파트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디코드를 합니다. URL 디코드. 그죠? URL 디코드 하면은 요게 시그너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시버드 시그너처가 써야 되죠. 이제 이게 유효한 시그너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 xpublic키 verify 펑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time 그리고 serialized 된 데이터와 리시버드 한 시그너처와
그리고 RSA 퍼블릭키입니다. 퍼블릭키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죠? 이건 공개된 키라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시그너처가 베리단지 여부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리턴된 게 뭐예요? 트루입니다. 즉 이 메시지는 이 퍼블릭키, 여기 있는 이 퍼블릭키를 생성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만든 메시지이고, 그리고 서명한 뒤로 데이터가 바뀌지도 않았고, 그리고 시각을 보니까 시각이 어떻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만든 시각이 지금 이 검증하고 있는 시각과 비교해서 요 설명이 나와 있죠. 설명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5분 이상 올드 되지도 않고, 그리고 15분 이상 퓨처여도 안 된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참 뒤에, 한 달 뒤에 도착을 한 데이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보낸 시각은 어저께 보냈는데 지금 받았다. 한 시간 전에 보냈는데 지금 받았다. 10분 전에 보냈는데 지금 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오픈에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 시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에서 시간이기라고 하는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시각을 그레이 트랜잭션의 선후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런데 오픈에시는 있습니다. 오픈에시는 두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가 먼저 발생한 거래인지 밝힐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거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두 단계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그런 다음에는 요거는 지금 당장 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디시리얼라이저, 시리얼라이즈 됐던 것을 디시리얼라이즈 하면 이렇게 또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환경면 수풀에서 만들어졌던 요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요. 환경 수풀에 환경 물레가 왜 또 만들어져 있죠? 위에서 한번 만들지 않았나요? 위에서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있으면 안 됩니다. 트랜잭션 해시 요 과정을 뭐 그냥 하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물레로 짜는 과정이에요. 물레 메커니즘, 동작하는 메커니즘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는지 해시 뭐 하고 저거 해서 빙글빙글 돌려서 실을 짜는 게 물레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 실이 해시잖아요. 그죠? 트랜잭션 해시를 먼저 뽑아냅니다. 그죠? 뽑아내고 다음에 요 과정들 이전에 공부를 다 했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일단 그냥 원샷에 돌리겠습니다. 그럼 트랜잭션 해시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거 한 줄 한 줄씩 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죠? 그런 다음 물레 체인지 셋에 요 인커밍 해시에 트랜잭션 해시를 넣습니다. 그죠? 물레의 인커밍 해시. 이전에는 요걸 인보이스 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보이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도 처리할 거니까 인보이스와 트랜잭션을 합쳐서 그냥 인커밍 해시로 넣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내용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물레 파트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럼 환경면 해시에서 보시면은 띵! 요렇게 우리 결과입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어요. 해시 스토리가 나왔고, 그리고 current 해시는 요랍니다. 그죠? 같은 명령이 한 번 더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시 스토리에 또 다시 하나 또 추가가 되죠. 그죠? 또 한 번 더 추가하면은 또 추가되고.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지금 똑같은 트랜잭션 해시잖아요? 똑같은 트랜잭션 해시를 인커밍 해시로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해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왜 달라지고 있죠?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곰곰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물레가는 역할입니다. 계속 달라지는 이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안 돼요. 이해될 때까지 생각하시고 이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다음에는 요 내용을 제주도 수풀과 한국 수풀과 글로벌 수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요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도 숲을과 제주도 숲의 예일로 할당된 물레, 한국 숲의 할당된 물레, 글로벌 숲의 할당된 물레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물레들에게 요 데이터를 전달받은 것을 하나하나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글로벌 물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 반복하게 되면 계속해서 해시 스토리가 구성이 쭉쭉쭉 늘어가죠. 이렇게 해서 세계 전체를 덮는, 지구 전체를 덮는 하나의 거대한 천이 구성이 됩니다.